YTN 지식카페 라디오 북클럽 이미령입니다. 오늘은 고 장영희 교수의 책 생일 그리고 축복을 소개합니다. 영문학자 장영희 교수, 아름다운 영미시를 가려내어서 소개하고 잔잔한 소감까지도 덧붙인 그의 두 권의 책 생일과 축복이 이번에 한 권으로 엮여서 독자들 앞에 선보이게 됐습니다. 책 속에서 미국 시인인 엘러 휠러 윌콕스의 당신은 어느 쪽인가요? 라는 시가 유달리 가슴에 와 닿는데요. 오늘날 세상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요. 부자와 빈자는 아니에요. 한 사람의 재산을 평가하려면 그의 양심과 건강 상태를 먼저 알아야 하니까요. 겸손한 사람과 거만한 사람도 아니에요. 짧은 인생에서 잘난 척하며 사는 이는 사람으로 칠 수 없잖아요.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도 아니지요. 유수 같은 세월 누구나 웃을 때도 눈물 흘릴 때도 있으니까요. 아니요, 내가 말하는 이 세상 두 부류란 짐 들어주는 자와 비스듬히 기대는 자랍니다. 당신은 어느 쪽인가요?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게 가는 이의 짐을 들어주는 사람인가요? 아니면 남에게 당신 몫의 짐을 지우고 걱정, 근심 끼치는 기대는 사람인가요? 고 장영희 교수는 이 시를 소개하면서 한문에 사람 인자를 떠올립니다. 서로 비스듬히 기대서 받쳐주며 함께 걷는 모습이라고 설명하는데요. 요즘 우리 사는 세상 한쪽에서는 자꾸만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. 재산의 유무, 지위의 고하, 계약서 상의 갑을, 그리고 이제는 빗발했지만 여전히 입에 오르내리는 이념의 색깔들. 정 사람들을 나누고 싶다면 시인처럼 해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. 세상의 짐을 들어주는 사람과 비스듬히 기대는 사람. 그런데 산다는 것은 전자이면서도 후자로 지낸다는 말이 아닐까 하는데요. 김점선 화백의 환상적인 그림과 어우러져 더 아름다운 시선집으로 거듭난 오늘의 책 장영희 김점선의 생일 그리고 축복입니다.